오겠지. 허이구 땡큐예요. 나오면 땡큐지. 와, 씨, 말도 안 하고 싸우게 되네, 이거. 와, 씨, 이 악물 구하게 된다, 야. 내가 오늘 다 죽인다, 내가 니네. 80대 300 아무것도 아니야! 와, 손가락 부서질 것 같아. 아, 야, 씨. 잠깐 지겠는데? 얼마 남은 거야? 아, 손가락 터진다. 아씨. 내 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치워. 와, 씨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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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뚝 터지겠다, 와. 와. 팔 진짜 왼쪽하고 오른쪽 크기 달라졌어. 와.
18명 사망, 17명 부상. 276명 사망, 32명 부상. 도적! 저 어차피 빈집이야 거의. 가자. 원래 달랐잖아니. 너무나 창피한 건. 의사 때문에 채워집니다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Come on, 들어와. 올라가야 되겠다, 나 혼자. 무사 복룡! 이겼나? 와, 몇 명 배지도 않았는데 이겼네? 8명 있었구나.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, congratulation. 여긴 진짜 안 주면 나 여기 먹고서 그거 한다. 농성한다, 나. 진탱이야. 여기 진짜 안 주잖아? 나 바로 농성 들어간다, 여기. 이거 했는데 솔직히 안 주는 건 말도 안 돼, 진짜. 죽여야지, 그러면. 인정? 아라키 물하시게 꼴난다고? 그래, 아라키 물하시게도 이렇게 됐지. 하도 성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지가 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안 나왔잖아. 여무사 미쳤나봐. 안 죽어. 근위 1등 정예 정예 전문 상단장보다는 키나이 반군을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상단 근위병? 얘는 뭐 됐다. 와, 전리품 좀 좋은 거 있나? 아, 그닥 오, 말? 말 좋구요. 다 비우고 오길 잘했구만. 와, 이거 단단한 면토시 뭔데 이렇게. 뭔데 이렇게 많이 먹어, 이거? 오졌다. 야마나 통치권 안 주기만 해. 진짜 죽일 거야, 진짜로. 무조건 줘야 돼. 말 태욱 버릴까? 186, 123. 이름 있는 땅 먹으라고? 여기가 나의 시발점이 될지 어떻게 알아? 여기가 내 인생의 시발점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. 근데 나중에 한 700명 정도 들어와도 난 막을 수 있어. 한 700명 들어온다 그래도 막을 자신 있습니다. 오, 이거 장군 얼굴 멋있는데 이거.
자, 돈 이걸로 지불하자. 됐다. 4,000원? 아니야, 못 줘. 걔네들한테는 못 줘. 바로 노예 있었으면 좋겠다. 노예 상인. 그렇지. 여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. 인정? 이게 바로 빈집 털이라는 거지. 비젠의 카타나. 별로야. 말 통료 주자고? 알았어. 무사시 지금 근데 말 개 좋은 거 타고 있는데. 미야코의 말이라고 1200원짜리 타고 있는데. 얘 말고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이 친구한테 말 탈 수 있을까 모르겠다. 능력은 되나 보네. 좋아. 프란체스코 3배 빨리 죽어. 노래 왜 이렇게 음흉해? 노래 너무 음흉한데? 얘가 능력치가 나보다 더 낮네 이제. 프란치스코 무기 없다고? 일부러 안 줬어. 무서운 존재라서 저놈은. 여긴 조합장 뭐하는 앤가? 오, 안녕하세요 영준님이래. 아, 영준님이래. 호예. 아, 나 피부 올리라고? 오휴, 애들 레벨 또 레벨업 또 했네. 노래 왜 이렇게 무슨 그 옛날 2D RPG 게임 노래 같냐? 다 경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. 나 성 안 주면 진짜 반란 일으킬 거야. 진탱. 나 성 안에서 뻥 안 치고 나 혼자서 400명 죽일 수 있어. 입구 막고 400명 죽일 수 있으니까 들어올리면 들어와. 다 죽일라니까. 진짜야. 반란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. 그렇게 첩 해놓고서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어? 무기 확인? 지금 안 바뀌어. 마사문의 노다치? 아니야. 그렇다면은 오다는 엄청나게 짜증나겠네. 만약에 내가 도쿠가와랑 손을 잡는 순간에 거의 고구려 멸망할 때랑 비슷한 시기가 되는데, 그러면은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되는데. 안 섬겨 이 미친놈아. 맹세를 거두고 앞으로 내 가문의 이름으로 영토를 다스린다.
통영의 신 조 선 가문의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정책을 변경하시겠습니까? 중앙집권. 와, 이런 것도 할 수 있네. 귀족 정치, 농노제, 군대의 질. 좋은 길에 병사들로 하자. 중상주의. 왕과 그 과신을 향상시키고 큰 규모의 군대 양성이 좀 무역이 감소한다.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. 엄마?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자, 과연 조선 제일검 봉룡이는 신조선을 지켜낼 수 있을런지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유튜브 구독과 시청하기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